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좀 스케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 이거 뭐 우리 예. 이 한 8화 정도는 이제 맵 제작자분들이 했죠. 아, 김카메님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는 뭐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예, 좀 불러보세요. 예, 좀 불러보세요. 좀 불러보세요. 예. 아. 예예 불러보세요. 또 잡으러 또 잡으러 이게 아니 근데 이거 준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일주일 했었죠. 형이 금지 줬으니까 하자마자 바로 불렀지. 형 방송도 못 보고 우리 맨날 모여가지고 했어. 야, 나 왕밭 하다가 중간에 뛰쳐 나갔잖아 이거 하려고. 어 왕밭트 때 대표님이 그런 그게 있어. 맞아 이거 연습. 하다가 도망갔어. 일부러 내줘. 잠깐만 잘못 눌렀어 잠깐만.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노란님 투명 아바타 어디. 어디? 아, 여기 요런 거. 아 이거 봤어 이거 이런 거 봤고. 그럼 편의점으로 가시죠. 편의점으로 가시죠. 예예예 예. 한번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예. 아 이게 이게 편의점 상황극인 줄 알았거든요. 누가 어질러 놨어. 여기 택시.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포스터들 제가 직접 편의점에서 찍어온 겁니다요. 예? 아 이거요? 예예예예예. 예. 농담 아니고 진짜야. 진짜야. 중간에 포스터로 나갔다 왔어 진짜로. 미친 사람이야 저거. 아. 나 경이야. 야.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흐리게 한 거 잘한 거 같아. 약간 흐리게 그냥. 그치. 신경썼다. 흐린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 그럼 우리 대기실 보여줄까? 대기실? 잠깐만 이거 문도 여기 뭐야? 아 여긴 이렇게 돼 있구나. 르르시 창고. 르르시 창고. 예예예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다 예예. 편의점은 잉프님께서 고생해 주셨어요. 형이 좋아해주니까 참 좋다. 아니 진짜 레전드였어. 아 여기야? 우리 여기 대기실 여기. 아 뭐야?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 아 고시원 이동 차량. 피자국은 뭐야? 오른쪽? 아 뭐지? 그거 아니야. 아니 차가 이거? 그 차를 껐다 키는 거요. 차량을 껐다 킬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나 보세요. 예. 예 보시면은 예. 우리 믿음 고시원 이게 놀란 부킹 나이트에서 이제 중고차로 이제 팔아가지고. 아 예. 믿음 고시원 입구에서 기사단을 짜주세요. 아 이거 하면서 슬쩍슬쩍 보긴 했어요 다. 예 봤는데 그러면은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인 고시원으로 가시죠. 예. 아니 처음에는 그냥 원래 VR챗에 있는 맵인 줄 알았어. 만드신 거예요 먼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0부터 만든 거예요. 0부터 제로인데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일주일 만에 솔직히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졌을 거야 카메님. 맞아 진짜 고생하셨어. 진짜 고생하셨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갈아 넣었습니다. 예예. 이 거울의 용도가 뭔지 아시나요 아쿠님? 모릅니다. 이 201호 띵킹이 복도를 감시하기 위함이랍니다. 아 이렇게 감시하는 거구나. 각도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예 감시가 되는군요. 띵킹님 방도 봐봐 저거. 띵킹님 방 안에. 제대로 보이니까요. 아 여기 아까 전에 제대로 못 봤는데. 책도 봐봐 책 제목. 아 이런 것도. 책도 다 하나하나 만들었어 진짜 이 사람들이. 아 무슨 사람들이요. 띵킹은 하루 한 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을 본다. 개소리죠? 얼마나 소원인 거야. 아 이렇게. 아 진짜. 아, 뭐 또 제가 못 본 게 있나요? 컨트롤 타워. 아직 방 제가 잡은 거 못 봤어요. 개신한 거. 방 좀 보고. 어디. 방부터? 여기는 아까 봤어. 여기는 봤고. 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일로 와보세요. 예. 아,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저 그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실제로는 착하고 착실한 그 사람입니다. 겁니다. 아, 예. 기억해 주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겁니다. 겪어봤는데 의미
없어. 아니 여기 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죠.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전등을 눌러야 돼요. 아 누르고 샤워실로 들어오면 돼. 아 그러면 여기서 아 이렇게 야 이렇게 딱 야 이거는 네. 제대로 준비했네 미쳤네. 아 냉장고 손잡이 온오프 이거 눌러봐요. 뭐 이거 눌러봐 이거 핏자국. 아 이거 아 종이 숨기기 이거 아 작업자 이동 3층 문 손잡이 아 3층 문 손잡이가 막혀 있었구나. 이거 갔어도 좋을 아, 뻔했네. 네네. 아, 네. 형 그리고 일로 와봐. 일로. 뒤로 와봐. 뒤쪽으로.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 여기서 이제 딱 얼굴 보이는 게요 여기서. 뭐가? 창문 창문. 여기서 와. 아 여기 아 여기.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본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뭐 도면은 누가 짜신 게 이렇게 같이 짜진 건가 이렇게? 카메님이 해주셨어요. 카메님이 진짜 다 만드셨어요. 편의점은 잉크님이 만드시고. 아 편의점은 잉크님이 아. 우리는 시키기밖에 안 하고 그냥 다 만드시고. 아 근데 이제 정말 진짜 다 감사드리고. 아 이거는 진짜 역대급 레전드 컨텐츠였네요 진짜로. 아까 네. 생방 보니까 네. 그 네. 냉창고는 진짜 먹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4만원어치 6회 사와가지고 씹고 있었습니다. 아, 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작이 뭐가 있는 건가 봐요. 난 그걸 안 봐가지고. 하이는 지옥이다. 아, 거기서도 이렇게 뭐. 이랑 드라마. 거기서도 근데 네. 그 드라마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납치하는 건가요? 그 드라마 스토리도? 맞습니다. 아니, 납치 아니고. 네. 납치는 아니고 바로 죽여버리지. 아, 그렇구나. 네. 아, 그걸 몰랐어서 나 더 몰입했나봐. 네. 다행이야. 그리고 와꾸님이 저희 생각보다 좀 리액션이 좀 좋았어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저기요 잠깐만요. 몇 번 돌려보더라. 잠깐만요. 예예예. 예. 할 말이 비실합니다. 예, 그거는 예. 여러분들 프로의 영역에 살짝 걸친 거예요. 예. 근데 아니 근데 몰랐어야 되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을 표현을 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뻥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몰입했고 진짜 재밌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왕군님 고맴 개복주 가는 거죠? 아니 뭐 고맴은 뭐 애초에 요즘에 뭐 분위기 안 좋지도 않은데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고맴 맞아요. 예. 아 좋아. 잘하시니까요. 왕군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그 독창고기 하나 드시고 가시죠. 아니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예. 그건 아니고 예. 아이고 우리 독창고기 비싸해가지고. 그 창님 그 공구맨 공구청자예요. 우리 창진 창님 그 존중해드려야 돼. 공구청자. 언제 와줬어? 언제 와줬어? 예, 그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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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극이 전부 끝났고요. 이거 그 역대급 레전드였다. 이거는 콘텐츠 역사상 그러니까 제가 상황극 콘테스트를 하면은 그래도 아, 요 정도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약간 마지노선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렇게는 불가능하지. 돈 주고 섭외해서 해야지라는 그 영역까지 갔어. 그 영역까지 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 역시 그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편집으로 하지 않고 자막만 붙여서 가도 편집이 필요 없는. 왜냐면 알아서 사운드가 다 준비돼 있고 하니까 자막만 붙여서 이렇게 가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아 이건 풀업로드 아니지. 이거는 본 채널로 가야지.
이게 무슨 프롬로드야 얘들아. 응? 어쨌든 그렇구요.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제가 알아서 하구요 그거는.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좀 어울리게 좀 잘 데코레이션을 꾸며가지고 일단은 바로 지금 그건 아니고 편집을 어느 정도 꾸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구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진짜로 예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 재밌었구요. 일단은 정말 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예 이거 한 또 예 그렇구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역대급 레전드 컨텐츠였어요. 역대급 10 레전드 컨텐츠였고.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이 정도 퀄리티가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면 이거는 진짜 그 정말로 투자를 해서라도 나올 수 가능한 거거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당장에 뭐 그걸 떠나서 사실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투자하면 또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보자 하고 다 마음이 맞아서 열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던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가끔씩 원래 나오는 가끔씩 방송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재밌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별미.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미있었고요. 오늘은 예, 이게 이제 이게 우승이지. 이게 우승이고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고 나름 다 재밌었고 그 공항도 꽤 괜찮았어. 공항도 꽤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예 너무 열심히 준비를 또 하시고 해가지고 다 재밌었어요.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컨텐츠들도 다 재밌었어요. 예 다 킹미 썼고 다 이렇게 각각의 재미와 매력들이 있었어. 다 좋았어요. 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착 해서 오늘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레전드. 너무 수고하셨고요. 와 11시 20분이야 벌써? 8시에 시작했는데 3시간 20분을 했어? 은근 길었다. 예예 도네이션 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호자! 이 작품을 보고 솟아오르던 고니잡님 감사드립니다. 예예 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화 한 편을 참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갔던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워낙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섭외가 됐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아크팩토리님 연기 잘하더라고. 의외로 다른 분들이야 뭐 다 알고 있지만 잘하는 거 의외로 잘하더라고. 아 리하진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형 진짜 감동받은 듯. 뭐 스토리가 뭐 감동 스토리라기보다 그냥 이 퀄리티랑 몰입도랑 이 모든 게 진짜로 스토리는 나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근데 그 하숙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아 뭐 하숙집에서 처음에 뭐 고맴들이 뭐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스토리인가 보다 고맴 하숙집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아 그러다가 아 이게 알바였구나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나는 그 띵킹님이 마중 나왔을 때 이제 슬슬 엔딩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 그게 참 잘 세팅을 잘했어. 뇌절이 없었고 이 스토리 구성 자체가 몰입도 있게 앞에 부분을 깔아놓고 거기도 설정이 잘 됐고 그래가지고 기승전결이 완벽했어. 진짜 역사에 한 확을 그을 역대급 레게노 상황극이다. 크크크크 이게 보냄인가? 이게 진짜 디프림 있나요? /아 아니요 디프림 예 그
그냥 레게노였네요. 예. 형, 포상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김오지? 앙, 김오지. 생태계 교란 좀 너무하잖아. 아, 감사드리고요. 어, 고맙고요. 딩 GTS 안 나오냐? 아하, 감사드리고요. 게임하는 것 같았어, 진짜. 아. 아하, 이거 좀 레전드였네. 레전드. 이게 상황극 콘테스트야? 네. VR 띵킹 극장이야? 어, 감사드리고요. 아, 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어. 아니, 리은 게임 하나. 근데 이제 진짜 중간에 고맴들이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어, 너무나 무서운. 어, 여기 진짜 어디야? 약간 이 세계였어. 어. 어, 이 세계였어. 여기 어디지?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홍삼님 15,000원 감사드리고요. VR 세계에서 왁곡과 띵킹 조합이 아... 일으키는 시너지가 대단합니다. 예예예. 예. 이거는 뭐 어, 레전드였네요. 예. 잠깐 좀 어, 잠깐 이제 그 마음의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죽을 뻔하다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휴식이 잠깐 필요해요. 예, 지금 마음의 휴식이 잠깐. 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땡큐예요. 기내에서 똥줄인 데뷔했습니다. 아하, 감사드립니다. 3,900원! 고매매 벽 느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땡큐예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데이즈네. 구독하기 물결표 쪽 물결표 고맙다냥. 아하. 김호자! 진짜 고맴 잘 뽑은 것 같고. 아하. 오늘 시청자이지만 VR 콘테스트로 너무 잘 웃었어. 일요일 잘 마무리합니다, 형.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벌써 감사드립니다. 30개월 구독 안기모띠 오늘 개꿀잼이었다. 어, 진짜 재밌었어요. 예,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어, 어, 재밌었어요. 형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어. 아, 어, 재밌었고요. 김정우, 냉민식 연기 지린다. 재밌었고요. 그 우리 일단은 그 상품은 그 조금 이따가 그 늦은 그 후열 시간에 정리해 가지고 후원해 주실 분 더 해 주시고요. 어,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약간 바로 상품 정리에 들어가는 것 좀, 지금 약간 휴식. 이따가 후열 시간에 정리해서 몇 명인지 일단은 알려주세요. 참가하는 사람 몇 명인지. 맛있는데요? 다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다 재밌었고요. 어, 각자 각각의 다 매력이 있었어요. 청도 소싸움님 만원 감사드리고요. 어, 내가 근데 그 타인은 지옥이란가 그걸 몰라가지고. 거의 연극이야, 근데 연극.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 그 분위기 설정하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있지, 약간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 뭔가 그 분위기 있지. 렌트님도 너무, 렌트님하고 그 사실 그, 예, 그
다른 분들도 다 연기 잘하지만 이제 렌트님, 냉참님, 띵킹님이 사실 연기는 솔직히 잘하긴 하거든요. 연기에 있어서는. 근데 그 사실 딱 그냥 느낌만 봤을 때 와 이거 누가 봐도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하나하나 그 말끝에서의 뉘앙스 같은 걸로 야 여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 표출해내는 거를 그 느낌이 그 맵과 어우러지면서 그다음 그 전부터 쌓아왔던 빌드업과 스토리 이렇게 쌓아왔던 것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 몰입도가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마침 여름인데 8월 에봇 올라가는 게 아쉽다오. 근데 이거 좀 내용이 좀 19금 아슬아슬한데 내용이 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 원작 약간 참고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컨셉이나 아이템 자체는 무슨 뭐 진짜 영화로 치면은 뭐 새로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청자 아까 만 명 찍었던데 진짜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예. 뭐 그런 정말 재밌었어요. 비프리로 오 닭갈비로 모이시랍니다. 한 15금 정도 될 것 같아. 15금 정도. 하여튼 뭐 일단 고맨들 연기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 예예. 감사드리고요. 형 방송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 상황극 콘테스트 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죠. 예. 진짜 고맨분들 맵 제작 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게노. 레게노였고요. 아 오늘 킹 15기 보다가 3시에 자겠네 크크.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면서 약간 고민했던 게 정말 들쑤시고 다니다가 내가 혹시 잘못 들쑤셔서 어디가 열려가지고 이 흐름이 끊길까봐 내가 일부러 더 약간씩 이렇게 딜레이를 주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했거든. 그래서 3층도 갈라다가 1층부터 가본 거야 일부러. 근데 이거를 얘들이 좀 이렇게 컨트롤할 시간을 은근슬쩍 주면서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3층에 갔다가 괜히 슬쩍 미리 보면 왠지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건 있었어. 약간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놨을까? 아니면 이쪽은 뚫릴까? 그거가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3층을 근데 가봤어도 됐네. 그냥 3층을 가볼 걸 그랬기도 해. 왜냐면 근데 왜냐면 척척척 뭔가 척척척하면서 이렇게 안 열리면은 잠겨 있네 이때 그래, 이제 그렇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솔직히 조금씩 하긴 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놨었네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역시 있어야지. 오늘 상황극 VR 끼고 했으면 이형 100% 5등 쌌다. 아 그러게 이거 VR 끼고 했으면 진짜로 나 게레전드였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또 그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화면이 편한 것도 있어. 보면 시점으로도 근데 나만 몰입도가 개지리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까울 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여러분들도 VR을 쓰고 같이 보면은 진짜 재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모두 10점 만점에 1억 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VR을 못 본 사람은 인생 잘못 살았다. 뭘 또 잘못 살 잘못 사는 것까지가. VR로 보여준 최고의 작품.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렌트게늄이 컨셉질에 밀리는 거 오랜만이네. 아니 다 잘했는데요. 아 똑같네 진짜. 형 상황극 같지 안 끝났어. 아 이거 좀 이런 게 있구나.
형 첫 휴가 복귀하기 전날에 오랜만에 방송 봤는데 여전히 레게노인 것 같아 사랑해 형. 제작자분들 포함 11명입니다. 아, 예, 예. 아, 오케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재밌었다. 내일은 아, 갤라쇼 그리고 그렇습니다. 형 바보 만들어서 재미있었어. 크크크크크크크해. 아, 감사드리고요. 진짜 재밌었다. 킹미 썼다 진짜. 한 시간 이상 방송 본 거 오늘이 처음인데 운이 좋았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잠깐 쉬자. 3시간 20분 동안 몰입했더니 저도 이제 약간 뇌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3시간 20분 동안 영화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아쿠 레전드들을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생방으로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작품 전 것까지 딱 했을 때 그때가 한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 보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거의 기가 빨렸었어. 그러니까 기가 빨렸다기보다 이제 조금 공동쿠님 연기에 소름 돋았습니다. 이제 그 약간 이제 살짝 힘들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너무 몰입을 너무 많이 했어 가지고 사실 팬츠 잠깐 쉬었다 가면 딱 좋았을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말까지 알고 있는데 고맴들 연기력이 레전드였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확실히 작품이 레전드다 보니까 진짜로 레전드였네. 랩부터 시나리오 연기 다 너무 예. 치밀하더라 감탄했어. 이게 예 레전드였어요. 영택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세요. 아니 고맴들이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네. 좀 이렇게 기본 그 연기맨들 말고 원래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연기를 좀 기본으로 다 잘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독창님 곡이 연기가 반푸님인가? 아크팩토리 반푸님이었나? 아, 이거 다 캐릭터를 쓰고 그 캐릭터에 몰입하니까 누군지가 그렇게 확실하게 캐릭터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목소리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이 맛에 방송 보자 너. 감사드리고요. 돈의 밀림 테스트 11시 33분.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공항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 감사드리고요. 공항팀 재밌었어요. 케이크님 9,000원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레전드였어요.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어요. 드라마 내용이랑 연기랑 다 똑같았는데 형만 몰랐어서 꿀잼이었음 키키키. 그래 나 몰라가지고 내가. 맛있는데요? 레전드였다 진짜. 상황극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작품. 이 VR 챗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VR 챗이 진짜로 포텐셜이 엄청난 게임이라니까. 제가 항상 그 형조 드라마 재밌어 시간 나면 무한 무궁무진한 봐봐.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 감사드리고요. 경고한껏 칭찬해줘서 고마워. 오, 아, 재밌었어요 진짜. 아, 독창곡이 포함 12명 아닌가요? 아, 레전드였네. 어, 진짜로. 막두상사 이번에는 유튜브만 올려주면. 아,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 솔직히 편의점에서 이제 편의점도 충분히 재밌었거든. 어, 편의점만 있었어도 이거는 합격이었어 충분히. 어, 근데 평소랑 다르게 거기서 반전 연기력 레게노였어. 이제 딱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원 방이 그렇게 아줌마 그 고시원 카운터가 그렇게 꾸며져 있고 복도를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지. 아, 여기서 뭐가 또 많구나. 어, 그래서, 어, 거기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는. 아, 아직 많이 남았구나. 어,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편의점을 봤을 때, 그 카운터를 봤을 때. 올려줄 거야. 물음표. 나 방금 왔단 말이야. 아, 감사드리고요. 이거 러닝타임 내가 몇 분 했지, 근데 이거? 어, 다시 보기 지금 있나요? 아니, 이 사람들 다음 상황극 어떻게 하려고 이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반푸님이 그걸 잘했어. 그 사장님 연기를. 아, 다 잘했어. 근데 다 그냥 뭐 못한 사람 없었어. 다 잘했어. 킹킹 VR 아바타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모든 상황에 어울리냐? 키키루 뿡빵. 아, 그거 VR체 기본 아바타야. 근데 어, 그거 VR체 기본 아바타인데 VR체 딱 처음에 들어가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몇 개가 있거든요. 어, 기본 캔데 거기에 융화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근데 띵킹님 무조건 그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상황에 맞춰서 조금 어울리는 다른 거 써도 충분히 괜찮아. 어, 그거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어. 어, 왜 계속 모든 상황극에 그 캐릭터로 나오니까 뭔가 상황극마다의 몰입도가 오히려 살짝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살짝 있었거든. 근데 어, 다 잘해서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 이런 레전드 영상을 어, 생방으로 약간, 보다니 어, 근데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 어, 그냥 너무 억지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다. 어, 근데 이제 평소 때는 그걸로 활동하다가 어, 약간 이렇게 맛있는데요? 살짝 바꿔도 괜찮다 이거죠. 아, 할아버지 맞다. 할아버지 있었지. 어, 할아버지 그런 것도 어울리잖아 충분히. 아까 전에 그 담배 할아버지. 기내에서 똥질인 보람이 어, 자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칭찬해줘서. 예. 감사드리고요.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아하. 감사드리고요. 압도적. 야, 이건 진짜 워크숍까지 레전드였다. 고맨이 밀린다 싶었는데 고맨 클래스 제대로 보여주네. 어, 레전드였어. 예열 양아치 분들도 수고하셨어요. 레전드였어. 아, 레전드였어요. 형 이번에 고시원 멤버는 영어 자막도 달아서 월클로 넘어가자. 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김오찌. 안 김오찌. 냉참 당신. 솔직히 그거 연기 아니지. 띵킹님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 텀 있는 것 때문에 더 무섭고 긴장됐음. 그 텀이 근데 가득 꽉 차 있는 텀이야. 킹킹자 분명 레전드 같은 눈깔 아바타인데 눈빛이 지릴 뻔했어 형. 아니 진짜 고시원 진짜로 아니 다시 레전드였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형 제주도로 훈련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형 방송 보고 힘내고 있어. 아 원데이 원갱님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땡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분 좋아 땡큐. 땡큐로 땡큐로 땡땡땡땡 땡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하. 가장 마음 고생한 건 실명제 아니었냐고. 아니 뭐 다 재밌었어요. 예, 다 방송 재미의 일환이지 다. 마지막 크레딧 뭘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의 일환이고 재미지 다. 누구나 재밌게 참가할 수 있는 열린 판이 돼야지 이게 무슨. 누구는 실패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땡큐 김원지.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작고 짧고 이런 것도 그거 나름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탕은 사탕대로의 맛이 있는 거고 한식은 한식대로의 맛이 있는 거고 다 각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뭐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땡큐 김오찌. 김오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김오찌.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감사드리고요. 정말 유재미였고 잠깐 휴식하자. 휴식하고 이제 새벽반이야 얘들아. 여러분들 오늘 게임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휴식반이고요. 오늘 마지막 거 킹시복이 보실 분들 3600부터 보시면 됩니다. 레게노였어. 아주 그냥 레게노였어요. 아주 그냥 미쳤어요. 맹참이 작년에 뭐 한 짓까지 안다고 할 때 심쿵했잖아. 해. 일요일 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유치원 춘삼이 사투리는 고향이 부산이라 가능했습니다. 사탕은 사탕대로의 맛이 있는 거지.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그 제가 진짜로 일부러 띵킹님 더 무섭게 잡았습니다. 진짜로 카메라 여러분들 일부러 띵킹님 눈 위에 걸쳐놓고 이랬어요.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살짝씩 이렇게 다 조율하면서 한 거예요. 예. 그 눈에 걸치는 거하고 그다음 저도 한 명의 그 연기자로서 약간 참가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즐긴 게 아니라 열심히 즐겼어요. 열심히 즐겼어요. 감사드리고 오늘같이 조금 규모가 큰 VR 콘테스트 같은 건 엔젤님도 앉혀보는 건 어때?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예.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다 진짜 다 감사드리고 다 잘했어요. 이건 예. 다 레전드였어요 진짜로. 다 레전드였어 진짜. 다 레전드였어요. 역시 FPS 때부터 종군 기자를 해온 짬이 있군요. 그렇죠.
고매문 지옥이다. 초밥집에서 소심하게 고매문 지옥이다로 봐야 되나? 고은 스케일에 제대로 얻어맞았네. 불쌍해 우유. 덕분에 내일 월요병 이겨낼 수 있을 듯. 그러면은 고마워요. 이게 스포가 되니까 그냥 편의점으로 제목해서 올려야겠다. 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편의점 알바 상황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은 어차피 유튜브 친구들은 지금 뭐 아무리 생방이 많이 봐봤자 유튜브가 이제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거를 뭐 알려주려고 해서 알려지는 것도 아니라서 갑자기 내절이지만 내일 군대 간다고 말하고 가고 싶어서 그냥 안녕. 아니 편의점도 충분히 재밌었어. 편의점도 완전 거의 우승각이었어. 편의점도. 아 CDS님 9,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CDS님 9,000원 감사드리고요. 근데 초반에 그 다음에 기사단님, 놀라님, 조르르님도 연기를 꽤 잘하더라고. 잘했어요. 셋 다 좀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CDS님 9,000원 감사합니다. 끝! 감사드리고요. 근데 놀라님은 처음에 나오고 끝인가요? 놀라님이 처음에 나오고, 기사단님은 그래도 이따가 그 꼬마로 한 번 더 나오긴 했는데, 놀라님은 거기서 끝났나요? 아 경찰 맞다. 경찰 나왔지. 아 그러네 그러네. 경찰 나왔네. 아 위에서 조작했다. 아 놀라님이 조작을 했구나. 아 그렇지. 놀라님이 또 방송에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왁시환 역할이었던 거네. 아 진짜 재밌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형 부엌으로 이동할 때 위에서 페리도트 이동 중이다. 부엌으로 하셨어. 아니 예 그거는 뭐 따로 디스코드가 있나봐요. 진짜 편집 살짝 해서 레전드 영상으로 뽑아보자. 너무 아 이거는 근데 편집을 거의 건들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뭐 안 건 그냥 자막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사실 초반에 오프닝 부분 살짝 몰입도 잡아주고. 어떻게 고맴을 고시원 멤버로 바꿀 생각을 했지. 진짜 아이디어 지렸다. 자막도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해. 사실 그냥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악두상사는 진짜 간 거야? 그거는 뭐 제가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이게 러닝 타임이 몇 분 나왔나 봐야겠다. 러닝 타임 레전드였다. 잠깐만 이거. 안 앉으면 제가 자르게 해주세요. 러닝 타임이 이게 40분. 예, 카드 거의 미드네. 거의 날 것 그대로 올려도 단편 영화 네. 느낌 거의 날 것. 알겠습니다. 꺼낸 건데 그 가로 숙결이 있는 거야. 근데 개 맛있는 거야. 영태가. 예. 영태가 왔어? 예. 앉아. 3시 한 6분부터 한 45분 정도 되네. 뒤에 이거 소개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거의 55분. 55분 정도 되네. 55분. 55분. 풀 45분 뒤에 이게 엔딩하고 이제 뒷풀이 10분하고 풀타임 45분에 뒷풀이 10분 해가지고 55분 나오니까 이거는 예고편 만들어서 올려도 되겠는데?
아 근데 예고편 만들면 그게 또 스포가 되는데 사실. 아하. 아 입으로 하면 안 돼. 한 번에 가야지. 그렇고 레전드 레게노 레게노 자 이러다가 이번 연말 공모전에 상황극 하나 나오겠네. 감사드리고요. 뭐야 이거 나 회전하는 기술이죠. 자, 집중. 잼민이 타겟으로 하는 거야 갑자기? 보여드리고.